네, 제가 드디어 3호선 버터플라이를 만났습니다. 너무너무 반가워요. 아, 저희도 너무, 네. 네.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노래하고 기타 치는 남상아라고 합니다. 네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베이스 치는 김난윤입니다. 저는 드럼 치는 서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저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런 멋진 아티스트를 소개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3호선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잘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. 아, 꿈과 현실. 꿈과 현실. 아, 어떤 이야기인가요? 아, 꿈과 현실. 아,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 이름이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네. 맞긴 한데 그래서 이걸 이런 주제가 나왔나 봐요. 3호선 버터플라이 되게 이름이 도시적이면서도 약간 나비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. 네.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. 맞아요. 저희가 사실 이름 지을 때는 직관적으로 그냥 골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아 그런데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호선이라는 건 도시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적이고 또 나비는 역시 꿈 뭔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두 가지 것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음악을 추구한다? 글쎄, 네. 그렇게. 근데 지하철 사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네. 쭉 네. 있는데. 그 당시에는 4호선까지 밖에 없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. 아, 20년 전이니까. 네, 그렇죠. 아, 그랬네요. 그래서 나이 나오는 거죠. 네. 그 이렇게 은연중에 나오더라고, 네. 나이가. 3호선 버터플라이 이 음악에서 꿈은 뭐고 현실은 뭔지 딱 이렇게 집어 보자면 음악에서 꿈이랑 현실이요?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걸로. 되게 어려운 질문.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죠. 네. 뭐 아무래도 꿈은 이제 3호선 버터플라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. 네. 해외까지 뭐 많은 관심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더 덩달아 뭐 긍정적인 것까지 된다면 네. 사실 그게 지금 꿈이라는 게 네.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네. 그리고 뭐 현실은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네.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상황 그렇군요.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또 5집 앨범 발매하셨잖아요. 그 네. 앨범에 대해서 대중음악 평론가 이경준 씨가 이렇게 이런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. 돌이켜보면 3호선 버터플라이의 음악은 언제나 그랬다. 뭔가 살짝살짝 어긋났으며 위트와 긍정, 냉소가 신기한 방식으로 조립되어 있었다. 한 음반 내에서도 그랬고 음반과 음반 사이에서도 그랬다. 그런 모순이야말로 3호선 버터플라이의 진정한 매력이 아니었나 싶다. 정말 극찬이시네요. 네. 예. 저희 뭐 좀 하늘로 날아가는 거. 근데 어떠세요?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더 잘해야 되겠다 혹은 아 너무 부담스럽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 네. 정말 보람차다고 할까요? 진짜 너무 기쁘고요. 아. 그리고 너무 고맙고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.